대폭발 무리뉴 플러스 선수 3명 퇴장. AS 로마, 베티스의 이데오 백. 3장의 레드카드. 열받은 조제 무리뉴 감독까지 퇴장당했다.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는 8일 오전 5시 스페인 세비야 에스타니우 베니투 비아마린에서 열린 레알 베티스와 프리시즌 연습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과 3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어이없는 악재 속에 2대5로 패했다. 전반 4분 만에 베티스 로드리가 선제골을 넣고 전반 27분 로마의 엘도르 쇼무로도프가 동점골을 넣었다. 전반 30분 나빌 페키르가 골망을 흔들며 베티스가 2-1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6분 만에 로마 만치니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또다시 승부가 2-2로 팽팽해진 시점. 후반 13분 승부를 다시 뒤집는 베티스 알렉스 모레노의 골을 두고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다. 후반 14분 펠레그리니가 상대의 핸드볼 반칙을 강력하게 항의하다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함께 항의하던 만치니도 옐로카드를 받았다. 주심이 펠레그리니의 퇴장을 명하자 무리뉴 감독은 빛으로 달려들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격렬한 항의의 대가는 퇴장이었다. 평정심을 잃은 경기, 퇴장 사태가 속출했다. 후반 20분 만치니가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했고 후반 32분 리카스 도프마저 레드카드를 받았다. 모레노의 골 이후 7분 만에 AS 로마 에이스 2명, 20분 만에 3명이 퇴장당하는 대혼돈 상황. 8-11의 수적 열세 속에 로마는 후반 35분 텔로, 후반 38분 곤잘레스에게 연속골을 허용, 2대5로 완패했다. 전영지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